자, 나폴레옹입니다. 어제 단마르크로 했다가 실패했죠, 그죠?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전선을 양면으로 만든다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자, 이거 보고 시작하죠. 이 전선을 양면으로 만드는 게 안 좋은데 나폴레옹에서는 가끔 양면이 돼요. 그러면 고생하죠. 어제 하던 건 결국 그래서 던졌고 새로 합니다. 새로. He was a force of nature, a storm blowing away the cobwebs. The old enemies plotted against him. Britain, Austria, Russia, and their lickspittles. Napoleon was to be removed and his flame extinguished. We worked to stop them. In 1805, all of France, his empire, prepared for war. 자, 단마르크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들은 처음에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이씨, 저 새끼들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카나칸 새끼들이랑. 정희씨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연합국 전체랑 전쟁을 해야 돼요. 졸라 싫어 정말. 우리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모르겠네. 난 아마 제2의 해겔이 됐겠죠. 난 해겔을 싫어하지만 해겔을 싫어하니까 오히려 해겔이 되지 않을까 씨발. 생각해보면 무섭다 야. 자, 프로이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리의 새끼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뭘 하고 싶은데. 웨스트라이하고도 그 러시아 친구들하고 영국 친구들 뭐 연합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안 맺으면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요. 프랑스는 어차피 우리 동맹을 안 봐주더라고. 유일하게 첫 턴에 동맹을 받아준 게 프로이센인데 정작 또 프로이센을 안 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족같아. 아주 족같아. 자, 23원 프리기드 얘들은 여기로 보내주고 32문자는 여기로 보내주고 얘들은 크리스티아나로 보내줍니다. Sind bereit und warten. Schiffsbefehle. Dorthin kann ich nicht segeln, Captain. 이는 단마르크로 수송해 줍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뭐 내각도 뭐 별거 없죠. 내각도 별거 없어요. 왕도 별거 없고. 처음에 일단은 돈을 모아서 3300. 별거 안 그러네. 저기 세금을 올려도 그냥 그 세금 수입이 그렇게 안 느는 이유가 아마 치안대 때문일 거예요.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 치안대도 늘어나는데, 아, 세금을 올리면 그러면은 그 치안대 비용 때문에 아마 오히려 또 그게 생길 거야. 문제가 생길 거야. 자, 얘들은
여기를 보내주고. 오늘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합니까? 여자한테 차였습니까? 이제 무역항으로 바꿔주고. 어차피 장기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하죠. 오스만하고 웨스트라이 사이의 전쟁입니다. 광선검? 음악에는 음악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사실은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그 클래식들은 저작권이 없죠. 근데 클래식을 누가 연주했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요즘 붙여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악단이 연주를 했냐. 예, 그러니까 연주에 따라 저작권을 붙여요. 돈 뜯어먹는 거는 다양해. 돈을 뜯어먹는 방법은 끝이 없어요. 자, 턴 넘겨. 저작 인접권이요? 그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표현에, 네, 그런 말의 다른 표현이죠. 실제로 저작 인접권이란 게 그러면은 존재하느냐, 세상에 실존하느냐, 그건 아니겠지. 존재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겠지. 이제 군대도 모아줍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그 유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고. 저작권이든 저작인접권이든 간에 그걸 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치를 상품에다 부여해서 그걸 유통시키는 게 가능했는데, 인류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 지금 어차피 다 디지털로 복제되는데 뭐.
프로이센은 지금 프랑스랑 전쟁 중이네. 이제 한 군단 채워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이거는 로드 좀 할게요. 프로이센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협객이요? 글쎄, 왜요? 고대 중국에서의 협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협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의인, 의협 이런 거하고는 되게 다르다는 얘기를 예,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의협이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협객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그 사람들 따로 이제 의협이란 말을 붙이진 않았겠지.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충실하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나. 이게 무슨 병신도 아니고 전투가 뭐 이렇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백그램 안녕하세요. 백병전으로 씨발 이겨내 백병전으로. 아니 나는 독립투사나 그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가가 시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 현가가 예를 들면 이제 연나라를 걱정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현가가 이제 그 연나라의 태자한테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기 방송할 때 고대 중국인들의 도덕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했었었어요. 정말 상의합니다. 아니요, 그걸 난 관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괴뢰 단어고, 그냥 옛날에는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엽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가치관을 아주 충실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다.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을 충실하게 잘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난 표현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턴 넘기죠. 저는 그런 이제 정체불명의 중국어 그런 거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시발 좀 제대로 된 단어를 써야지. 관시가 뭐냐? 관시가 관계라고 하든가. 아무튼 걔들 보면 발음이 이상해. 아무튼 그래. 아직 이게 우리 군대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이봉창이나 윤봉길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광복, 독립 아니면 쪽발이들을 조지자라는 그런 신념 아래 뭉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 고대의 이제 유협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여튼 고대 중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했을 거예요. 뭔가 이게 상식 그 자체로 잠깐 가끔 사운드버거 터진다. 사운드버거 터졌네. 상식적으로 가끔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 상식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직접 연구하는 것보다 훔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 아유 씨발 이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착각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근대적인 민족 개념이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거고, 옛날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국가나 민족에 대한 관념이 있었지.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그 중국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가깝다고 생각할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멀고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주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고대 신라나 아니면 백제 저런 사람들도, 백제 새끼들 졸라 싫지만은 근데 적어도 중국인들보다는 우리가 비슷한 것 같다 아마 생각했을 거야. 같은 부류라고. 예를 들면 백제나 고구려는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쓰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옛날엔 칭하지도 않았고, 각자의 그게 있었지. 제도도 이제 중놈들하고 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도 사실 이제 사만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저 중국어하고 비슷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구분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돼서 이제 양놈들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회학자들한테서 정리된 게 그 사람들이 정리한 게 근대적인 민족 개념인 거지. 사실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민족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 예, 고대 민족이라는 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칠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그거는 되게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상과 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몇 턴 만에 내가 게임을 던질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치, 그게 유럽 기준으로 유럽 놈들이야. 예를 들면 옛날부터 이제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게르만족인데 어떤 데는 수에비족이고, 어떤 데는 체르스키고, 어떤 데는 이제 저기 뭐야 해적 새끼들이고, 어떤 데는 그 나르바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다르잖아요. 민족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통쳐서 게르만이라 부른다. 그럼 게르만은 켈트하고는 뭐가 다를까?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총 나눠서 부르는 거야. 만약에 그런 관념이 없었다 그러면 야만족이라 불렀겠죠. 근데 그 야만족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도 일종의 민족 개념이지. 자기랑 구별되니까 그걸 야만족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자, 여튼 동아시아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이후로 일종의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전통적인 이제 왕국 강력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에스파냐 왕국의 권역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예를 들면 이제 피레네 이북의 아키텐 지역은 에스파냐령이 아니다,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고대부터 이제 진나라, 한나라, 조나라, 아니면 위나라, 작은 위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있었어요.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이런 식으로 수나라, 당나라,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강력이란 게 있었어요. 그 지역 이름이기도 했고, 그게 이제 국가의 이름이기도 했죠. 일종의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내가 얘기하는 구청장님에서 시장님, 그 다음에 광역시장님, 도지사님, 이렇게 이제 쭉 진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건데, 그 강력은 이제 전통적인 그 왕국의 강력으로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 초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나라가 다 통일했지만은 나는 조나라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대나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연나라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출신 지역을 보는 식으로 나라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군 그 제후국을 그렇게 분분하기도 하고. 국가 개념이 없었다고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있었지. 있었는데 다만 그게 이제 근대적인 거냐, 근대적이 하는 거냐, 근대적으로 폼나게 이제 뭐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제 양놈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이냐, 그런 차이겠죠. 그렇지. 장비 보고도 우리가 옛날의 사람 장비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 씨발 자전! 으이씨. 한 될까 싶었다. 자, 요거는 백업입니다. 요거를 조지로 가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아씨. 자전 넘어가자 좀. 자전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병이 4문 아니지, 각각 4문이잖아 그러면 16문. 포병 16문이면 큰 전력이죠. 얘들 다 겁니까? 포병 부대 왜 이렇게 배치돼 있냐? 저거 보이더라.
포병들이 여기서 사격하기가 별로 좋은 지형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구릉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배치한다 그러면 이쪽에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물에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땅에 막히는 것보다 낫겠죠. 크루세이더 킹즈는 제작사가 양아짓을 많이 해서 저는 게임이 완성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저는 방송을 완성된 게임만 합니다. 난잡한데요? 그죠?
옛날에 하츠 오브 아이언 2 했었었는데. 'Men are fatigued, sir, and must rest a while. Men are fatigued, sir, and must rest a while. No more, da. The men are fatigued, sir, and must rest a while. 그래도 이겼네요. 다행이네. 고장 맥클렌부르크나 민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맥클렌부르크 망했죠.
젤다 맥크레 무릎은 망했습니다. 턴 으아 저 여기 턴 넘기죠. 오랜만에 나폴레옹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자, 영상 끊고요.